자,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캔꽁치 묵은지 조림과 쪽파 김무치. 네. 자, 먼저 그러면 캔꽁치 묵은지 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사실은 집에 묵은지가 참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딱 이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새김치도 먹고 싶은데 묵은지를 이렇게 조금 빨리 소비할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길쭉길쭉하게 집어먹는 걸 좋아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게 안 자르고 한 여기에서 반 정도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반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그 다음에 캔꽁치 준비했잖아요. 네. 캔꽁치는 보통은 이 국물을 써도 돼요. 아. 몸에 해롭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데 네. 저는 이거를 넣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국물을 과감하게 뺄게요. 국물을 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 꽁치를 네. 그냥 꽁치도 많이 드시지만 캔꽁치로도 많이 드시죠? 네, 맞죠. 저도 왜 그러냐면 뼈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서 네. 통째로 들고 다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캔꽁치 잘 먹거든요. 네. 묵은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재료가 너무 간단한 게 캔꽁치와 김치는 준비가 끝났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냥 해도 맛있는데 제가 국물을 뺐잖아요. 네. 그래서 밑국물이 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요거를 다른 재료 손질하기 전에 육수를 네, 밑국물을 좀 만들어 보러 갈게요. 밑국물은 뭐 별거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똥을 제거하고. 속에 내장을 떼도 되고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시간 있을 때 드라마 보시면서 좀 손질해 놓으시면 좋고요. 체험이 보시면서 지금 해 주셔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럴 때 해 주시면 좋고 요거는 15분 정도 끓으면 더 이상 맛있는 맛은 다 우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게 잘 밑국물 육수가 우러날 네. 동안 네. 이제 뭐 채소 간들을 간단하게 거나요? 들어가는 채소들이 네. 있어서 제가 다른 건 정말 안 넣어도 이 양파는 굵직굵직하게 해서 꼭 들어가야 되죠. 이 단맛이 캔꽁치 통조림에서는 이 맛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양파. 네. 그리고 대파도 어슬슬하게 네, 좀 굵직굵직하게 네, 왜냐하면 양념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씩 건져 먹는 맛을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너무 얇게 썰면 나중에 흐드러져서 건져 먹을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 어느 정도 모양이 좀 살아 있어야 건져 먹을 맛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냥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꼭지는 띄고요. 네. 떼서 끝까지 알뜰하게 쓸게요. 뭐 청고추가 들어가는데 매운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죠. 청양고추. 네. 그렇죠. 이것도 굵직굵직하게 네.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정말 캔꽁치 통조림은 좋은 게 별걸 넣지 않아도 묵은지의 그 감칠맛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새콤하면서 그 묵은지 맛이 정말 뭘 넣어도 맛있는데 캔꽁치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선생님 그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예. 여기서 저만의 또 노하우 비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잠깐 예. 양념을 좀 해볼게요. 냄비를 가져와서 예. 저는 그냥 해도 맛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썰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치를 넣고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김치가 물렁물렁하게 맛있게 돼야 좋은데 이게 지금 포도씨유예요. 식용유 괜찮고요. 아니 포도씨유를 넣어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기름이 들어가야 김치를 지졌을 때 김치가 윤기도 나고 보들보들하게 익어요. 찰랑찰랑 나긋나긋하게. 그럼 코팅이 돼서 또 잘 타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양념에 포도씨유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윤기도 나고요. 조릴 때 잘 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춧가루도 고춧가루. 네, 살짝은 넣어주셔야 이렇게 해서 한번 조물조물 버무려 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가 맛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었을 때 맛은 있는데 맞아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모르겠다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죠. 김치국물을 지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김치국물 진짜 버리지 마세요. 이게 엑기스죠. 여기에 진짜 모든 양념 우리 겨울에 김장할 때 넣은 그 양념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김치국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집에 세 통을 모아놨다가 잘했어요. 그거 쓰는 법도 알려드려야겠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많을 정도로 네. 모아놓으셨구나. 얘를 조금 볶아주시면 이게 꽁치는 이미 다 익은 재료잖아요. 예. 그래서 얘랑 맞추려면 너무 물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조금
근데 이제 사실 볶음 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볶음 김치죠. 여기다가 설탕을 넣는 경우는 종종 봤거든요. 맞아요. 그 설탕을 넣는 경우는 우리 집 김치가요 너무 시어서 식초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탕을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먹었을 때 시어 꼬부라졌을 때 그럴 때 설탕을 넣으면 좀 그 신맛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좀 음식들이 달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조금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리고당 같은 거 한 스푼 살짝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들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야, 김치를 이렇게 중요해요. 볶아주기만 했는데도 맛있는 냄새 나네요. 맛있는 냄새 나네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밑국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4컵. 꽁치는 아직 안 들어가네요? 네, 아직 안 넣었어요. 둘, 셋. 국물을 좀 적게 하고 싶으면 좀 덜 넣으셔도 되고 네. 국물을 좀 떠먹고 싶으면 넉넉하게 넣으셔도 되고 적게 하면은 묵은지 찜이 되는 거죠? 취향대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꽁치도 따는 요령이 있어요. 그 손으로 뭐 꺼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캔을 딴 다음에 탁 엎어요. 엎어서 살살살살 흔들어서 빼야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저 집에 이거 있는데 활용법을 몰라서 그냥 놔뒀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맛있죠. 가끔 네. 이렇게 있을 때 해먹으면 해야 되겠네요. 네, 쉽고 맛있어요. 네. 이 양파의 단맛이 들어가면 굳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이거 끓으면 이제 대파랑 나머지 양념 넣으시면 되니까 몇 분 정도가 좋을까요? 요거는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지금 김치도 한번 볶았잖아요. 네.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김치를 이렇게 들었을 때 김치가 나릇나릇하게 그 정도면 좋은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다리가 풀렸을 때 그 느낌처럼 맞아요.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잘 끓어 이럴 동안 저희 네. 쪽파 김무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것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네. 불로 김을 이동하나요? 네. 좀 무칠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살짝 구워줘야 좋아요. 네. 그래서 김 굽는 거 요령 너무 오랜만이죠. 이런 거 안 해봤죠. 아, 이거 어렸을 때 보고 안 봤거든요. 예. 예전에는 엄마들이 다 양념 발라서 구워서 꼭꼭 재놨다 해드렸는데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먹고 그렇죠. 소금 네. 뿌려드리고 네. 김 구울 때는 한 장 하는 거보다요 이렇게 두 장 이렇게 두 장을 팬을 달구신 다음에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저 어릴 때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고 이거 뜯어서 앞에 이렇게 붙여 띠리리리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김 네. 먹다가 네. 밥 먹다가 그래서 김을 엄마가 힘든지 바쁜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는 참 좋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유, 암만요. 네. 얼마나 그냥 뿌듯하고. 이특식 아들이면 보기만 해도 우리 아들도 좋지만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겠어요. 이렇게 해서 김을 구워주시는데 색깔이 약간 구우면 변해요. 네. 그리고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하고 마주본 앞쪽 있죠. 요거를 다시 뒤집어요. 그래서 또 구워줘요. 이렇게 하는 게 한 장씩 하는 것보다 훨씬 바삭하게 잘 구울 그렇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 어, 맛있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넣었었어. 맞아요. 아, 우리 이택 씨 너무 귀엽다. 착색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김은 구워주시면 되고요. 구워놓고, 그 다음에 쪽파를 좀 데쳐볼게요. 네. 소금 좀 넣어서 아무래도 파란 거 식감 살려주니까. 그 파도 보면 여기 밑에 뿌리 부분이 있고 네. 여기가 잎이 부분이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얘가 빨리 익으니까 잡고 얘부터 시간이 걸리는 쪽부터 좀, 네. 넣었다가 네. 이렇게 해서 한 5, 6초 그다음에 또 좀 더 담가주고 이렇게 해서 숨을 죽여주시면 좋고요. 파는 살짝만 데쳐도 괜찮아요. 사실 그냥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매운맛을 조금 어린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반찬이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긋나긋해지면 이렇게 넣어서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얼른 한번 식혀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당근을 그냥 넣으면 날아다니니까 너무 뻣뻣해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같이 한번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숨 죽을 정도만. 네. 이렇게 조금 색감 살려서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셔도 괜찮아요. 약간 투명해지면. 봐봐요. 이런 센스. 우리 특이 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얘가 칭찬하는 게 네. 이런 센스거든요. 아, 이거 센스 있는 건가요? 이런 센스. 어머나. 아, 어떡해요.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쪽파 김무침에 네. 들어갈 재료들은 손질이 다 끝난 거죠? 손질 다 끝나고 네. 이거 이제 무쳐보면 되는데 김을 좀 이렇게 부셔줘야 되는데 아. 봉지를 조금 저도 일회용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하면 김가루도 좀 덜 날리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다가 또 다른 쓰레기 한 번 더 넣고 버리시면 됩니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 공기를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여기 이제 부셔질 공간이 생기니까 네. 이렇게 하고 부시는데 너무 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부스러기처럼 되니까 이제 공기를 빼가면서 그래 눌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돼요. 안에서 찢기죠. 한번 살짝살짝 찢어주세요. 네. 적당히 부숴주시면 네. 되고요. 양념 해볼게요. 네. 여기 이거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까나리 액젓. 네. 감칠맛을 내주는. 네. 아니면 그냥 간장하셔도 괜찮아요. 네. 고추기름 만약에 어른들이 드실 거면 고추기름 괜찮아요. 아이들이 할 거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네.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에 깨소금. 요거 깨소금으로 넣으시는 게 더 고소해요. 네. 너무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네. 근데 맛은 한 끼 반찬으로 손색이 없거든요. 너무나. 쪽파는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한 3cm 길이로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이런 김무침 이런 것도 다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많이 해주시던 반찬이잖아요. 정말 많이 먹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먼저 무칠게요. 김은 양념을 빨리 빨아들이니까 네. 먼저 이런 채소를 먼저 버무려 주시는 게 노하우. 네.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저 장갑 한 번만 주시면 아 옆에 이특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네. 뭐 하루에 열 끼도 하겠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자, 소스도 양념. 김은 또 얇고 또 금방 스며드니까 굉장히 마지막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 먼저 양념을 조물조물 배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김 넣고 무치면 끝. 여기다 넣어주세요. 예. 넣을 때도 훅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잘 푹 집어넣고 입구를 푹 집어넣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탈탈 털어주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재빠르게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게 살살. 네, 살살 묻혀주면 돼요. 그럼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참 어렸을 때 먹었던 이런 엄마가 해주던 반찬들 이런 거 하면서 참 건강한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이런 해조류가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네. 미세먼지 이렇게 배출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미역, 김 이런 해조류, 다시마 네.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반찬이니까 이게 쪽파가 되게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감칠맛이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쪽파 김무침이 정말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쪽파만 있으면 정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반찬인데요. 자 고소하고 부드러운 쪽파 김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저희는 캔 꽁치 묵은지 조림이 잘 끓어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아 김치가 이렇게 보면 투명하면서 나릇나릇하게 잘 됐거든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물을 제가 3컵 정도 넣었는데 이 정도고요. 만약에 국물을 더 하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고 더 적게 그냥 우리는 국물 잘 안 좋아해요. 건더기만 먹을 거예요 하면 2컵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됐으면 대파도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파도 제가 하나씩 집어먹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덮지 말고 여기다가 한 켠에 약간 익히듯이 살짝. 꽁치도 좀 이렇게 보이니까 좋으네요. 네. 딱 국건 열었을 때 김치인지 뭔지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푸짐하다. 네, 푸짐하죠. 네. 아, 진짜 이렇게 간단하지만 맛있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꽁치에다가 국물만 살짝 얹어서 촉촉하게. 이렇게 되면은 꽁치도 완성. 하, 어머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사실 이대로 그냥 맛있겠다, 해도 맛있겠다. 참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냄비째 올려도 맛있는데 네.
그래도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네. 저는 이제 김치를 한쪽에. 사실 제가 이 캔 꽁치를 활용법을 네. 몰라서 네. 집에서 그냥 까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심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먹기에는 또 참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김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혹시 집에 우리 집은 김치 없고 총각김치가 좀 있는데 총각김치랑 지져도 괜찮아요. 그 대신 총각김치는 지지는 시간을 좀 오래 하셔야 돼요. 더 두꺼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들기름에 좀 볶다가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파는 살짝 같이 담아주시고요. 저는 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양념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손만 죽여서 같이 얹어 먹으면 이게 또 좋더라고요. 뭔가 하나 더 식재료가 있는 느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뼈채 이거 생선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예. 네. 뼈채 먹는 게 굉장히 좋고. 아. 조림은 이렇게 해서 국물을 조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캔꽁치 묵은지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은 정말 배가 빵빵해질 것 같은데요. 자, 저녁에 당장 올려도 손색없는 메뉴. 자, 온 가족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캔 꽁치 묵은지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